단결. 네, 안녕하십니까. 32 글로벌라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포스포스 두 번째 군부대는 바로 퍼스트 인 최강 UDT 해군 특수전 전단입니다. UDT는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해군 창설과 그 역사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죠. 군은 창설 초기 부대 편성과 운영이 어수선해서 체계화된 특전 부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을 거치면서 미군이 상륙작전을 실시하기 위해 적 해안 정찰, 첩보 획득, 해상 정찰, 기뢰 탐색 및 소위 임무 등을 수행하며 전쟁에서 큰 활약을 보이자 국방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군부대가 국내도 있어야겠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정찰 및 정보 수집을 전문적으로 하는 군부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문부대 창설을 위해 김성건 중위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게 되었죠. 그곳에서 미국 UDT 양성 과정인 B6 과정을 배우게끔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딜이 이어서 총 7명을 선발하여 미 해군 UDT 과정을 수료하게끔 하였고, 이들이 국내로 복귀하자마자 미국에서 배운 미 해군 UDT 과정을 바탕으로 국내에 적용 26명의 UDT 대원을 선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것이 한국 UDT의 시작이었습니다. 총 33명으로 시작된 부대였죠. UDT는 1954년 6월에 해안, 해상, 해중 및 내륙 정찰을 위해 UDT 작전을 시작으로 1968년 4월에는 EOD 즉 폭발물 처리 작전대를 창설했고요. 1971년에는 특수전 능력을 확보한 후 1976년에 특수전 임무가 부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는 데트러 임무가 추가 부여되면서 오늘날의 UDT가 만들어지게 되죠. UDT의 작전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게 됩니다. 적지 중심 작전과 대량 파괴 무기 반출 및 고가치 인물 확보 등의 특수 작전을 수행하는 특수전, 상륙전을 위해 사전 적 해안 및 내륙에 침투해 해안, 해중, 내륙 정찰 및 군사 지휘 시설을 파괴하는 UDT 작전, 극천해로부터 심해에 설치된 장애물과 기뢰를 제거하는 폭발물 처리, 적 또는 불순 세력에게 납치된 국가 재산과 국민 구출, 해양 차단 작전의 음영 특수 작전에 투입되는 대테러 작전, 총 네 가지의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위험한 임무인지라 UDT의 훈련 수준과 그 능력은 자타공 국내 최고 수준이라 알려졌습니다. 실제 UDT 훈련에서도 수료율이 40% 정도라고 하는데요. 정말 극악까지 내려가면 5에서 7%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UDT는 병과정의 경우 10주, 부사관 이상은 20주 과정을 받아야지 UDT 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크게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1단계 기초학, 2단계 잠수학, 3단계 특전 전술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120시간 동안 취침, 환복 불가인 상태로 훈련을 연달아 받는 지옥지 훈련부터 120시간 동안 먹지 못하는 생식지 훈련까지 엄청나게 혹독한 교육 과정을 거치죠. 특히나 UDT의 훈련 과정이 양성 과정이 아닌 선별 과정이기 때문에 기준 미달자는 가차없이 태교를 시키게 됩니다. 수료율이 40% 미만일 정도로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훈련을 통과해야지 실전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올라가고 최정의 특수부대를 만들기 위함이죠. 또 훈련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훈련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실무에 배치가 되어도 엄청난 훈련은 이어집니다. 언제 어디에 투입되더라도 100발 100중의 사격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월평균 10회, 1인당 연간 3,000여발 이상의 사격 훈련을 하고요. 매월 1회 공격팀과 야외 훈련, 분기 1회마다 구공 침투, 우방국 특수부대와의 수시 연합 훈련을 통해서 그 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유지 및 실시한 덕분에 UDT는 전술 전략 및 실전 경험, 장비 면에서도 가장 서구화된 부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국군 내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장비 같은 것들도 HK416을 쓰거나 멀티캠 계열을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FN 스카를 도입한 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각종 광학 장비부터 패스트 헬멧, LBT 6094B 방탄조끼까지 최신 장비고 좋은 장비라면 그대로 받아들여 국내 어느 부대보다도 몇 년 앞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워낙 개방적인 부대이다 보니까 세계적인 추세에 상당히 민감하기도 하죠. 특히나 실전 배치는 가장 많은 부대 중 하나로도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1960년대 중후반 시기에는 UDT 대원들이 NIU로 전출이 되어 북파 공작을 하기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유인 암살이나 사보타주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도발을 한 경우에도 대응을 하기도 합니다. 1983년 부산 다대포 해안의 간첩선 탐색, 1996년과 1998년의 강릉 및 속초 해안으로 침투한 북한 잠수함 내부수색 작전, 2002년 제2연평해전 때 침몰했던 참수리 357호정 인양시 폭발물 탐색 등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1965년에는 109부대 소속으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서 수중 장애물이나 수색 등의 해군 수송 지원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고요. 오늘날에는 NLL을 월선하는 북한의 군 민간 선박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내려온 것으로 판단되면 해상 선박 검문 검색 작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청해 부대에 소속되어서 아덴만 해역에 작전하고 있고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UAE 특수부대를 교육하기 위해 파견되기도 하고 그곳에서 중동 교민 보호나 VIP 경호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는데, UAE가 침략을 받으면 이때 현지에 있는 UDT 대원들이 각종 군사활동에 개입하기로 협정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모르는 특수작전은 매우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UDT는 자타공의 최고의 특수부대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UDT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UDT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